안녕하세요. 눈IT 이성훈 강사입니다. 얼마 전에 고프로 7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고프로 필름 힐링 쉴드를 가지고 제 고프로에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돈으로 구매했고요. 저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이런 액정들이 있는 곳은 다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는데, 왜냐하면 스크래치도 방지할 수 있지만 액정을 보호하면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좋은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프로 필름 하면 보통 렌즈와 액정만 있는데, 힐링 쉴드는 여기 이 정보 있는 이 유리도 필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렌즈와 여기 그 다음에 액정까지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구매했습니다. 한번 부착해 볼까요? 여기에 고프로 7, 6, 5도 지원된다고 하네요. 거의 크기가 동일하니까요. 자, 구성품을 좀 볼까요? 저는 필름을 두 개 구매한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세 개 사이즈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클리너네요. 그리고 이거는 먼지 제거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글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이물질이 많을 때는 웻, 일반적일 때는 드라이 클리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물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드라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 이거는 물기가 전혀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예전에 스마트폰 필름을 부착하신 분이라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1번이 백이래요. 여기가 뒷부분, 그 다음 2번이 프론트 앞부분인데, 이거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먼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먼지가 있다면 이 먼지 제거 스티커 있죠? 이걸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붙이면 됩니다. 자, 수평 수직을 잘 맞춰서 이렇게. 아, 이게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기포를 빼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요번엔 이 크기. 다시 한번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됐어요. 이것도 요걸로 기포가 있는데, 요게 천이어서 기스가 날 것 같진 않아요. 됐죠? 자, 앞부분도 그 다음에 기포를 좀 뺄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 떼볼까요? 어, 안 됐어. 한 10분 있다가 떼볼게요. 떼보겠습니다. 요렇게 살짝, 어, 붙었네요. 짠. 네, 깨끗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깨끗하게 안 됐다면 요걸로 다시 기포를, 네, 깨끗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네, 했어요. 여기도 기포가 살짝 조금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왜냐면 렌즈이기 때문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좀 잘 닦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잘 부착했는데 지문은 좀 남는 것 같아요. 지문은 그리고 길게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부착했는데 이게 설명서 없이는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설명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설명서가 없고요. 이 비누류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어가 뒷면 한글이 앞면 있어서 사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부착하셔야 좀 더 깨끗하게 부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도 고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